네, 그 방금 소개받은 저는 그 파이어 인디언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윤삼수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님이십니다. 손들입니다. 예, 오늘 우리 회사가 해킹을 당했다면이라는 걸 가지고 저는 좀 기술적인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회사가 그 법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세미나장에서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셨을 텐데 실제 현장에서 모든 많은 사건을 실제로 그 지원하시고 분석하시고 대응하셨던 손 변호사님께서 좀더 친절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가능하면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사이버 공격의 증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질의를 받아보니까 한 다섯 개 이슈가 가장 큰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남은 10분 동안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버 공격의 변화인데요. 그 지속적으로 그 공격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누가 공격을 하는 거냐? 이제 앞서서도 여러 차례 이제 발표를 들으셨을 텐데, 최초에는 이제 중국의 APT-1이라고 불렸던 61398 부대,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저희가 이제 APT-37이라고 오늘 키노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북한에 관련된 공격자들, 그 다음에 APT-28이라고 하는 러시아 공격자들. 그리고 뒤에 또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란과 아니면 베트남에서도 한국을 공격하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럼 그들은 왜 공격을 할까요? 처음에는 그 국가의 스폰싱을 받기 때문에 정부를 대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 혼란이라든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뒤로는 그 실제로 기밀 정보, 이제 산업 정보들, 가치가 있는 산업 정보들을 노리고 공격을 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이제 금전적인 목적인데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런 재화들을 얻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은 당연히 타겟팅해서 공격을 하는 게 지금 요즘의 추세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언론에 나오게 되고 고객으로부터 고객은 화가 나셔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 거고 회사는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금전적 손실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그 다음 문제가 우리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리는 이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 내 책상은 우리 회사에 없다라는 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그 침해 사실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느냐? 앞서 통계를 다 보셨을 건데 여기 나오는 2008년은 한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서 다른 그 아시아 전체는 뭐170 며칠, 월드와이드 하게는 발견되는 게 99일인데 한국은 애석하게도 침해 사실이 인지되는 게 공격이 시작되고 2008년 후에나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조사하면서 통계를 내본 자료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노리는 공격자들은 이제 주로 중국과 북한이고요. 더 많은 빈도수는 중국입니다. 근데 임팩트가 큰 거는 북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공격하느냐? 현재 저희가 APT-37이라고 넘버링 되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APT 넘버원부터 37까지 매겨진 것들 중에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넘버에 관련된 자료들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참고해 보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엑셀 표처럼 나온 거는 한국에서만의 제가 통계를 내본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느냐? 애석하게도 한글의 취약성이 좀 존재하고 있어서 공격자들은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지껏은 제가 제 관점에서 한국을 누가 노리고 어떻게 노리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손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실제로 한국에서 보셨던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놀라울 만한 사실은 국가가 관련된 침해 사고가 점점 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 슬라이드. 예. 이걸 제가 받아서. 예. 지금 지속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여기 보시면은 키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우리가 보안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점점 과징금의 액수가 올라가고 제재가 심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그 신고를 꺼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까 전문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제가 느낀 이 법무부인의 관점에서 침해 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기술적인 요인에 관한 기술적인 보안 조치의 실패로 인한 침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기술적인 그 10을 뚫고 들어와서 관리적인 보안의 실패, 아까 전에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안의 우리 기업의 보안의 가장 큰 적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냥 직원들이 일반 직원들이 정말 관리적인 보안의 실패로 인해서 그 90이란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피해는 10 곱하기 90 해가지고 900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기 나온 슬라이드는 굉장히 많은 사고 사례, 유출 사례들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사건도 제가 어느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APT 공격의 방식으로 해킹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유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는 2,500만 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관리적 리스크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관리적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흔히 나오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자 PC를 켜둔 상태에서 퇴근하고 업무망민 DB 계정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을 유지한 채로 방지한다. 이거 지금 여기 오신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리고 작업일지 기록하지 않고 DB 서버에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붙어있던 기록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차단되지 않은 그럼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고 사례들을 가보면 가면 PC가 있고요. 내부 PC 이런 비밀번호들이 여러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보보호팀의 보안팀의 분들이 그렇게 저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 다른 사건이죠. 다른 사건의 슬라이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객 상담사들한테 여러 가지 파일 접근 권한을 주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됐는데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거 다 관리적 리스크죠. 이거는 어떤 기술을 도입하든지 간에 사실은 계속 관리적 리스크는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DB와 ID 번호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아마 기술적인 보안에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이지만 오히려 회사 내부적으로는 관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 수 있는 것은 과징금 액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이 방통위에서 망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최대 3%까지 관련 매출액의 3%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인데요. 그 규정들 지금 현실적으로는 2.7%입니다만 그 규정에 의해서 어떤 회사는 44억의 제재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회사는 이런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안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상태에서 유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딱 인과관계는 필요 없습니다만 어쨌든 3%의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고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에 관한 과징금도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이 과징금 액수가 뭐 몇천만 원에 불과해서 또는 몇백만 원에 불과해서 우리가 보안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사실은 과징금액이 더 쌀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규제적인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장표 나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법령에 개정된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제일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될 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탁사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의 비즈니스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기업도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서 제대로 이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단순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 외에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교류하면서 협력관계를 가져갑니다. 그러한 협력관계들이 일부는 제3자 제공일 수도 있고 일부는 수탁일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수탁과 위수탁 관계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과징금을 매기고 있고요. 수탁사에 대해서 어떤 정보보호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경우에 위탁사의 소속의 직원으로 간주해서 또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징벌적 법정 손해배상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시간을 생각보다 이 뒤에 왜냐하면 이 전체 이 세션의 제목이 우리 회사가 해킹을 당했다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앞부분에서 살짝 서두르는 것은 그 뒷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회사가 해킹을 당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약간 스피드를 내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 정도로 계속해서 과징금 부분을 뭐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경우에 5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그 옆에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3%의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사 우리 사고가 해킹을 당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 통상 지금 법원에서는 한 명당 10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요. 형사처벌도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물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그걸 액티브하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벌 규정이 있고요. 행정제재 과징금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망법상 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고가 나면 제일 안 되잖아요. 실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남는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시간 시퀀스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법무팀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정보보호팀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는 C레벨의 경영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전무님도 똑같이 생각이 드실 텐데 정보보호팀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아 이거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보호 한번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 한 3개월짜리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버짓을 따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재경팀에서 그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비 진단을 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여러분 건강진단 받으시잖아요. 건강진단 받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50만원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3박 4일 입원하는 300만원짜리 프로그램, 400만원짜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매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 위주로 한번 이 갭 어널리시스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주요 이슈 사항을 도출해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던 특정 분야에 한번 우리 회사가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잘라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분명히 그러한 조짐은 다른 분야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정보보호 분야를 예산을 더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솔루션들을 도입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인데요. 한번 그 전무님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한번. 네. 그 이어받아서 그러면 기술적으로 예비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실제 공격의 사례라든지 이제 피해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 저는 이제 그 중에 행정 처분의 그 매출액의 3%라는 게 저희한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기업에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공격자의 공격 라이프 사이클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각각에서 설명을 좀 안 드리겠고 현재 우리는 초기 침투 단계까지는 기존 네트워크 보안 장비나 안티바이러스하고 잘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자 거점 확보를 하고 권한 상승을 하고 내부 정찰을 하고 내부 확산을 한 다음에 연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백도어를 심어놓은 이 과정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뭐 일명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시성이 거의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공격자들은 정상 명령 내지는 아니면 알려진 그 명령들이라든지 툴을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보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배가 아닌 거기 때문에 디텍트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시성이 확보 안 됨으로 인해서 공격자가 침투하고 난 다음에 2008년 동안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그런 과정을 겪거나 아니면 마지막 단계인 디스크 와이핑이 걸려서 랜섬웨어에 걸리거나 디스크 와이핑이 걸리거나 이런 문제를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건강검진, 사이버 건강검진이라는 게 좀 되게 중요해 보이는 거고요. 사이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기법은 실제 저희가 침해 사고를 조사할 때 쓰는 모든 메소드와 테크놀로지를 다 이용을 합니다. 최대한 이용을 해서 실제로 여기가 그 병에 걸렸다가 아니고요. 병에 걸려 있을 수 있으니 그 흔적들을 찾아내자. 먼지를 다 털털털 털어내 보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스위핑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 500건 이상 그 14년 동안 지금 조사했던 APT1부터 APT37 넘버링 안 돼 있는 게 지금 1000건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흔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벌써 나와 버렸는데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런 것들을 처리해 드리지만 그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하거나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의 장치가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 Q&A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사이버 보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저희 과징금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버가 움직이질 그 뭐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움직이질 못해서 그렇게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뭐 손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손실의 규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물론 당연히 약관에 따라서 보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Q&A 시간에도 질문이 있으셔서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론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면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많은 경우들을 제가 겪은 많은 경우들의 일반적인 경우는 이겁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뭔가 서버에서 이상 징후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관제를 하시는 뭐 외부 관제 회사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걸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이상 징후들이 발견됐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신고를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는 뭐 일단 키사에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고를 하는 타이밍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내가 아침 8시에 출근을 했는데 그 유출 사실이 뭔가 이상 징후 사실을 탐지했어요. 그럼 내가 바로 10시에 할 거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떻게든지 최대한 우리 내부 조사에 따른 사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후 5시까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걸리더라도 어떻게든지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그 과징금 방통이나 안전행정부나 또는 대법원 판례나 이런 데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해킹당한 회사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얼마큼 빨리 신고를 했느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터죠. 그런데 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상 어떻습니까?
세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규제기관에 신고하는 거. 큰 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고 신고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두 번째, 홈페이지에 또 올려야 되는 의무가 있죠. 1,000명 이상일 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 사실은 홈페이지가 뭐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다 홈페이지를 매일 접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비교적 빨리 공지하시는 게 법적 책임을 덜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다음 제가 아침 9시에 출근했는데 오후 2시가 되도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일주일 지날 때까지 그 유출된 회원의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정보가 나간 사이즈를 봤을 때 뭐 2기가짜리 엑셀 파일이 나갔다.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봤을 때는 한 3만 명 정도의 파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1,000만 명 회원 중에서 3만 명이 나갔는데 3만 명이 특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 3만 명에 대해서 못 찾는 상황에서 1,000만 명에 대해서 다 통지를 할 거냐? 물론 그게 제일 안전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건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거는 왜냐하면 회사의 레퓨테이션 데미지가 훨씬 더 클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찾는 대로 그 나온 사람들에만 공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남는 게 하나가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내부 조사에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부 조사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중에서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결국은 검경 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고 CISO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CISO 밑에 있는 팀장님이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방안을 수립하냐가 중요한데 이 대응 방안을 수립하려면 그 이전 단계인 내부 조사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내부 조사의 원인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 내부 조사에 내부 조사를 통해서 빨리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여보세요. 그 키사죠. 저희 사무실에 아무래도 저희 그 해킹당한 것 같은데 한 5만 명 정도의 정보가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조사를 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근데 여기 키사도 오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문제네. 이해하실 겁니다. 네, 네. 그 오셨어요. 그러면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과징금 낸 많은 사례들을 보시면 저희가 빨리 이 내부 조사에 따른 사고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기사해 드리면 조사 범위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많은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것만 집중해서 우리 회사만 타겟해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걸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득이 늦어지게 되면 굉장히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경우에는 회사의 수많은 non-compliance한 그런 부분들도 다 적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굉장히 이 내부 조사에 따른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이건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론적인,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실무적인 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들게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징금 산정하잖아요. 과징금 산정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쪽에 모수가 관련 매출액, 그 다음에 뒤는 2.7, 2.1, 1.5%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냐, 중대한 위반 행위냐, 그냥 보통 위반 행위냐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뒤에 거보다도 이 앞부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입니다. 법령상으로 관련 매출액을 어떻게 확정하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 관리는 하는 회사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회원 관리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유출 사고는 꼭 그 온라인 회원 부분에 있어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 분야에서 일어났고 그런데 그럼 이 관련 매출액이 어디로 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 관련 매출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관련 매출액을 이렇게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할 준비가 있으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에비던스 홀드라고 해서 감염 경로, 감염 통로가 됐던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되는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포매팅 하셔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흔히 가장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때를 즈음해서 공교롭게 포매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굉장히 강력한 추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컴퓨터가 부족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추가로 그 부분에 네. 추가를 할 게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침해 사고 조사를 나가면 아마 한국에서는 여지껏 저도 그래봤었는데 발견되는 대로 방화벽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악성코를 치료하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포맷을 했던 게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세스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격자가 공격을 다시 우회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사하거나 있었던 문제에서 다시 새로운 게 발견이 되고 또 맞게 되면 또 새롭게 재침입을 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부를 때는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스트라이크 존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는 알면서도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원 처리 방안들도 문제죠. 요새 워낙 고객들이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시기 때문에 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이 콜센터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콜센터에서 가장 하면 안 될 얘기가 어떤 말이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잘못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너무 많은 고객님 죄송합니다. 예예.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나중에 아주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뭐 고객님한테 당연히 죄송한 건 죄송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죠. 정답일 수밖에 없고 그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왔다. 그동안 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사고 전후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조사에 어떻게 협조했다는 것들을 기록에 남기시고 그걸 증거로 만들어서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할 말은 많지만 이게 제가 너무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고가 일어났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조사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가 사전 질의를 받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전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5개 다섯 개가 있었는데요. 그냥 일단 제목은 제가 읽고요. 답변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더 많은 답변을 주실 텐데 변호사님 그 빅데이터가 결합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보안의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그거에 예로 든다면 이제 계열사가 여러 개가 있다면 A, B, C, D 계열사가 각각 갖고 있던 정보를 이제는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여져서 걔가 이제 어느 특정 공간에서 사용되면서 그 빅데이터의 결합에 대한 이 정보의 주체는 누구고 관리 주체는 누구냐 등등의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빅데이터 결합이 워낙 이 지금 뭐 4차 산업 혁명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많은 보안 이슈, 법률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우선 첫째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무님이 좀 설명드리겠지만 법률적인 부분만 설명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를 내가 나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수집 동의서 상에 그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명시적으로 안 써있다고 하더라도 마켓에 관한 리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저번에 말씀하신 결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민사회, 시민단체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아무리 익명화했다고 하더라도 비식별화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리 정부 부처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빅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기술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여하튼 이제 여러 계열사가 그 개인정보 주체들이 여러 주체들이 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여서 어딘가에 쌓게 되고 그럼 그 쌓게 된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굴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관리 주체가 그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3자 뭐 동의를 받아서 걔를 운영할 텐데 그러면 A사, B사, C사, D사가 각각의 폴리시가 달랐을 거고 각각이 운영했던 보안의 정착이라든지 기술이 달랐을 겁니다. 이걸 한 곳에 옮겨놓고 새롭게 만들었을 때 누가 그럼 과연 우리 1명 총재를 메고 얘를 잘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말 안전할 것이냐 이에 대한 검증이나 아니면 확인이라는 작업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건강검진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또 위스탁과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네, 여기서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관리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위스탁 부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그 특정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홈플러스 판결을 보시면 얼마큼 우리가 생각하는 위수탁과 이 제3자 제공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제휴 이런 부분들이 위수탁인지 진짜 동의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위수탁인지 아니면 제3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가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해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제 그 위스탁 업체라든지 협력 업체 보안 진단들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그런 금융기관 말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위스탁 업체라는 협력 업체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아직 가이드가 명쾌하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격에 제가 겪었던 공격들의 많은 공격들 중에는 실제 자기는 튼튼한데 연결되어 있는 협력 업체라든지 위스탁 업체들이 실제로 원인이 돼서 나한테 침해가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클라우드에 관련된 보안이 뭐 특별하게 이게 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만 그 클라우드 보안에서 문제는 기존으로 레가시에서 있던 보안 정책이나 기술을 그대로 클라우드에 못 올린다는 게 현재 문제인데 그러면 기존의 레가시에서 클라우드로 갔을 때 얼마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진단과 검토와 그 다음에 폴리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그런 절차들이 또 이루어진다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 현재 글로벌하게는 그런 문제들이 화두가 돼서 이미 컨설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 침해 사고 발생 시 내부 통제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발생했을 때 내부 통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이제 에비던스 홀드라고 해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와 시스템의 뭘 보존해야 된다. 더 이상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내부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감염의 경로로 추정되는 라인이 생기게 되죠.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죄송한 말인데
그분들을 그 업무에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실제 그분이 자기의, 물론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으리라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전제하고, 자기 과실을 덮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의 많은 사례들은 일단 사고가 나면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내부 조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부 기관을 들여다가, 우리가 충분히 IT 관련 인력이 있지만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멘델트? 네, 그 실은 이제 감사한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그 조사 기관하고 저희 멘데한트 컨설팅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수사 기관은 수사 목적에 대한 에비던스를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따라 들어가서는 제3자 관점에서의 그런 그 에비던스 보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지키면서 기술적인 서포트를 같이 해드리는 케이스들로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통제, 침해 사고 발생 시 내부 통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겪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 조사를 들어갔는데 원인을 못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내부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파일을 열었느냐에 대한 걸 인터뷰를 했을 때 이게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되돌아와서 원인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그분이 이제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의 책임 문제 때문에 그거를 덮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이분은 당연히 어떤 제재를 받으셨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제가 답하기는 어려운 거고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뭐 유럽발 GDPR 대상 적용 여부 때문에 이제 많은 기관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뭐 이 GDPR 갖고 한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10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대부분 법무는 아니실 것 같고 내부 IT and compliance실 것 같으니까 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회사는 B2B 회사이고 기본적으로 유럽에 있는 현지 법인에는 현체인 정보밖에 없고 거래처 상대방 정보밖에 없는데, 우리는 GDPR이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시스템적으로 뭘 고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GDPR은 B2B든 B2C든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있는 개인정보를 한국에 있는 본사가, 또는 여기 오신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다 자회사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어쨌든 본사든 자회사든이 수집하는 이상은 당연히 GDPR 적용의 대상이 되고요.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자, 현체인이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신고합니다. 우리 GDPR 안 한다고. 네. 신고하면 과징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GDPR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본사가 시스템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유럽의 시스템을 도와주는 경우에, 정보 처리를 도와주는 경우 있어요. 당연히 그 본사 또는 그 본사의 계열사도, 그 시스템을 도와주는 본사의 계열사도 GDPR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글로벌 회사 다니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많은 문서들이 지금 내려오는데, 그 많은 문서들의 90%가 GDPR과 관련돼서 그 정보를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 내려오고 교육을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사이버 보험의 필요성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이게 법제화된다는 얘기도 이렇게 있고 한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 발의를 해서 사이버 보험을 의무화하려는 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고요. 이게 통과될지는 통과 여부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으면 통과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사이버 보험의 경우에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과연 이 보험 약관에 의해서 어디까지 보호가 되고 어떻게 해야 보호가 되느냐. 근데 제가 아는 한은 그 직원이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빼돌린 경우까지는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직원의 과실로 인한 상당한 부분들의 그 과징금, 그로 인한 손해들은 그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사이버 보험에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 나가시면은 이제 저희 그 보험 관련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추가 질문이나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저희 발표는 저희 다 마쳤고 예상 질문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은 끝났고 그 그냥 추가 질문 없이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 뒤에 부스가 있으니까 네, 글로 오시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맨날 기술적인 얘기 듣다가 법적인 얘기 들으시면서 약간 부담스러우신 면도 있었을 건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나오셔서 부스에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